오늘 탐구해볼 인물은 앤드류 스캇입니다. 1976년 10월 21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미술교사인 어머니와 직업소개소에서 일하는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카톨릭 집안에서 자라났지만 앤드류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앤드류 스캇의 연기 인생. 어릴 적부터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의 어머니가 연극 수업에 참여를 시키며 연기의 내공을 쌓았던 그는 17살에 6.25 전쟁을 다룬 영화 코리아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트리니티 칼리지에 입학을 하며 연극을 전공하는데 연기를 학문으로 배우는 것이 본인과 맞지 않다고 느껴 결석으로 인한 낙제를 해 6달 만에 중퇴를 합니다. 그리고는 간간이 연극과 아일랜드 영화에 출연을 하다 2001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출연을 하며 서서히 연기력을 넓혀갔습니다. 2010년 BBC 드라마인 셜록에서 짐 모리아티를 연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광기 어린 연기력을 호평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 드라마로 베프타 텔레비전 어워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셜록으로 인기를 얻은 앤드류는 영화와 연극을 오가며 연기를 이어갑니다. 2015년에는 영화 스펙터에서 악당을 연기하고 2017년에는 햄릿을 연기해 평론가들에게 찬사를 받아 로렌스 올리비에 상 연극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릅니다. 그 후 플리백 시즌2 1917, 올 오브 어스 스트레인저스, 리플리 등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많은 인지도를 쌓게 됩니다. 여담 연기. 셜록에 출연을 한 뒤 수많은 팬과 동시에 안티팬도 많이 얻었습니다. 트위터에 올라오는 글들이 방에서 때리고 뽀뽀하고 안아주다가 밖으로 밀쳐버리는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멀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플리백을 찍을 때 기독교에 대한 개인적 분노와 의문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연기를 하며 신부복을 입는 게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담 사생활. 팬들에게 팬서비스를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일례로 한 팬이 힘든 시기에 그의 연기를 보며 힘을 얻었다며 팬레터를 보냈는데 앤드류는 팬에게 정성스레 답장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작품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비흡연자라고 합니다. 덕분에 1917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는 연기를 할 때 여러 번 NG를 냈다고 합니다. 앤드류는 가톨릭 교회의 보수적인 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 입김이 샜던 20세기 말 가톨릭 가정에서 자라면서 개개인의 성적 취향을 말하고 생각하는 것조차 저지했던 것이 가장 음험하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게이였다는 점을 쉽게 말을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스캇이라는 성이 숟갓이라는 우리나라 발음이 비슷해 숟갓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이스였습니다.